친구랑 친구들이랑 놀자. 친구들, 드디어 시크릿 치즈 꼬마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날이 왔습니다. 와, 많은 친구들이 댓글로 응모를 해줬는데요. 꼬요가 작게나마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벤트를 준비한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당첨시 안 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 댓글을 꼬요가 한번 쭉 봤는데요. 우와,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줘서 꼬요가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먼저 1등으로 댓글 달아준 갓남님, 오, 대단합니다. 1등으로 뽑혀가지고요. 동생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올렸어요. 오, 갓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헛띠님 왔어요. 헛띠님이 왔는데요. 와, 댓글에서 많이 보이는 친구예요. 엄청 길게 글을 써줬는데요. 아직 못 먹어봤다고요? 그렇다면 꼬요가 보내줄 테니까요. 한번 동생이랑 맛있게 먹어요. 왕팬꼬요님, 아이디가 왕팬꼬요예요. 꼬요가 엄청 볼 때마다 힘이 나는데요. 내 친구 뽀야에게 선물해주고 싶어요 라고 남겨줬네요. 왕팬꼬요님도 시크릿 치즈 꼬마볼 받으며 맛있게 먹고 재밌는 장난감 놀이하면서 후기도 남겨주세요. 자, 요즘 자주 보이는 댓글에 박세연님이 있어요. 우와, 제니도 시크릿 치즈 꼬마볼 갖고 싶어요. 왜냐면 조카가 좋아하니까요. 조카랑 같이 맛있게 나눠 먹으면 좋겠네요. 10살 귀염이 흥미어 친구도 자주 보이는 친구인데요. 우와, 엄청 길게 지금 댓글을 달았어요. 우와, 꼭 좋은 결과와 좋은 주주를 꼭 갖고 싶습니다 라고 달았는데요. 우와, 예린양 응원해요 라고 올려줬네요. 고마워요. 10살 귀염이 흥미호님. 시크릿 주주 꼬마볼 받고 힘내서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동영상 보더니 사달라고 조르네요. 뽑아주세요 라고 박지영님이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줬어요. 우와, 이벤트 참여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들이랑 같이 맛있게 먹고 장난감 놀이도 하면서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사랑우주님,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완료고요. 짱짱. 저도 언니 누나로서 선물해주고 싶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생이랑 같이 놀고 싶다는 친구들이 댓글에 많이 보이네요. 사랑우주님도 동생이랑 같이 맛있게 나눠먹고요.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자, 개구쟁이TV님이 구독, 좋아요, 공유 완료! 대단한데요. 사촌동생과 함께 먹고 싶어요. 사촌동생이 시크릿 주주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라고 하트를 뿅 보내줬어요. 개구쟁이TV님, 사촌동생이랑 시크릿 주주 꼬마볼 먹으면서 장난감도 꺼내서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뇌꼬꼬요님이 꼬요언니 쭈니가 초콜릿 엄청 엄청 좋아해요. 쭈니가 초콜릿도 먹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 수 있게 시크릿 주주 꼬마볼 선물로 주세요. 쭈니 오늘부터 기도할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쭈니 초콜릿 엄청 좋아한다고요? 꼬요도 엄청 엄청 좋아해요. 시크릿 주주 꼬마볼 선물로 받으면 초콜릿도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꼬요언니 그리고 쓰리도 안녕. 저는 김미정이라고 해요. 김미정님이 댓글을 남겨줬는데요. 스티커도 모으고 싶고 또 초콜릿을 엄청 좋아해서 진짜로 가지고 싶어요 라고 남겨줬어요. 김미정님, 안에 스티커 뭐 나왔는지 나중에 후기 남겨줘요. 김미정님께도 시크릿 주주 꼬마보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가이님도 댓글을 남겨줬어요. 꼬요와 놀자에 자주 보이는 친구인데요. 우와, 엄청 길게 보내줬어요. 꼬요언니 사행시. 꼬요언니는 요요실처럼 제 마음을 말았어요. 언니처럼 예쁘고 니도 너도 안될 정도로 미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와, 사행시가 마음을 닿길 빌게요 라고 시도 또 올려주셨는데요. 와, 친구들이 핸드폰을 본다. 무엇을 보고 있을까? 귀여운 꼬요언니를 보고 있지. 모두들 유튜브 본다. 무엇을 보고 있을까?
모여야 놀자 보고 있지. 어때요? 재밌나요? 이것은 제 마음이에요. 라고 꼬여 놀자 파이팅 엄청 예쁘게 남겨줬어요. 와, 주가인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크릿즈즈 꼬마볼 보내줄 테니까요.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고 앞으로도 꼬여 놀자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5살 공주예요. 와, 저희 동네는 아직 판매하지 않아서 우리 공주가 꼬여 언니 영상 보고 3월 생일엔 꼭 사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벤트를 하니 착한 어린이라고 꼬여 언니가 주셨다고 선물 주고 싶네요. 와, 3월 생일이 있다고요? 오, 그 전에 잘 보관을 했다가 선물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꼬여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공유를 가족 단톡방, 친구 단톡방에도 했고요. 만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크릿즈즈 이벤트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 스리랑 똑같이 주주를 제일 좋아한대요. 와, 세 가지 이유를 남겨줬는데요. 우리 해피니 아이디처럼 되게 행복하고 해피해피하게 시크릿 쥬쥬 꼬마부 선물로 보내줄 테니까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옷! 처음으로 꼬유 누나라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꼬유 누나 안녕하세요. 전 김유리라고 합니다. 오오오오오오 꼬유야 놀자에. 꼬유 누나라고 댓글을 달아준 친구가 나타나다니! 저의 쌍둥이 동생이 여자인데 시크릿 쥬쥬를 너무 좋아해서 이벤트를 신청해봐요. 저도 초콜릿 좋아하는데 꼬유 누나가 먹는 모습 보니까 더 먹고 싶어져요. 라고 올렸네요. 와, 착한 오빠인 것 같아요. 와, 쌍둥이 동생이랑 같이 맛있게 나눠 먹어요. 꼬유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눌렀어요. SNS 공유도 다 했어요. 오, 미션 다 성공했네요. 엄청 길게 예쁜 이모티콘이랑 같이 올렸는데요. 사행시 올려줬어요. 꼬요 언니는 요술처럼 예쁘고, 언니답게 정말 아름답고, 오, 니도 나도 꼬요 언니 힘내시라고 응원하자. 와, 진짜 최고 최고 엄청 감동했어요. 와,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엘리티브님 꼬요가 시크릿즈즈 꼬마볼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꼬요 놀자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우리 SG님 아이디 처음 만났어요. 시크릿즈즈 홀릭인데 거기에 제일 좋아하는 초코와 환상의 조합. 이번 설날이 다섯 번째 생일인데 정말 정말 갖고 싶어요. 라고 남겨줬네요. 아, 정말요? 근데 설날이 생일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설날 지나고 발표를 해서 어떡하죠? 그래도 시크릿즈즈 꼬마볼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고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저희 딸 아이는 올해 6살이 됐어요. 사실 지금 꼬유야 놀자 보는 동안 전 깜빡 졸고 있었는데 요즘 한글을 부쩍 읽는 중이라 이벤트 한다고 깨워서 이벤트 글 우연히 보게 됐어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하셨는데요. 와, 댓글 쓰는 거 찾는 거 오래 걸렸다고 하셨어요. 아, 영상 맨 밑에 내리면 댓글 남기는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직접 찾아서 올려주셔서 꼬유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크릿즈즈 꼬마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와! 8살, 6살 꼬맹이와 함께 응원합니다. 킨더조이 장난감 모으는 재미로. 8살, 6살 꼬맹이와 함께 응원합니다. 킨더조이 장난감 모으는 재미로 초콜릿을 사는 우리 아이들 깜짝 선물해주세요. 9일날 유치원 졸업하는데 졸업도 축하해주세요. 오,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공유까지 감사합니다. 9일날 유치원 졸업을 한다고요? 와,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시크릿즈즈 꼬마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꼬요언니 영상 올라오기를 항상 손꼽아 기다리는 언니 팬이에요. 언니 영상 보면 좋지 않은 마음이 샤라락 녹고 재밌고 기쁜 마음만 들어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재밌는 영상 올려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언니. 와, 박설님. 박설님은 꼬요놀자 댓글에 항상 많이 보이는 친구인데요. 와,
또 이렇게 댓글로 응원을 해줘서 꼬야가 너무너무 힘이 나네요. 시크릿 쯔쯔 꾸마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앞으로도 꼬야 노자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와, 벌써 수명의 친구들을 거의 다 뽑았는데요. 마지막 한 명의 친구가 남았어요. 과연 이번 시크릿 쯔쯔 꾸마볼 이벤트의 마지막 당첨자 한 명은? 읽어볼게요. 꾸요의 놀자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저는 시크릿 쯔쯔 꾸마볼을 받으면 사촌동생들과 나눠먹고 싶어요. 2월 1일에 사촌동생들이 하루 동안 왔다가 가는데 그때 초콜릿을 좋아하는 사촌동생들과 함께 같이 장난감도 까보고 초콜릿도 먹고 싶어요. 사촌동생들이 시크릿 쯔쯔 꾸마볼을 많이 좋아할 거예요. 라고 올려줬어요. 키트님, 댓글에서 처음 봐요. 우리 앞으로도 꾸요놀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마지막 당첨자 키트님이 뽑혔습니다. 시크릿 쯔쯔 꾸마볼을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20명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당첨된 분들은요, 아래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성함, 주소, 연락처 꼭꼭 남겨주시고요. 2월 3일까지 꼬요야 놀자 메일로 성함, 연락처, 주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꼬요야 놀자 이벤트 이번에 준비한 거 어땠나요? 혹시 당첨이 안 된 친구들도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요. 다음 이벤트에 꼭 다시 도전해주세요. 앞으로도 꼬요야 놀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꼬요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꼬요랑 친구들이랑 놀자! 오늘도 꼬요랑 놀자!